성재 10. 내가 너만 잘 들어. 코만 너무 커서 코 끈끈 배차장 왕코. 마른 건 너무 싫어 배 뚠뚠 해가 싸. 성재의 10.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우리 개는 안 짖어요. 얼마나 조용하게요. 물긴 무는데 안 짖어요. 진짜 조용합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혹시 이웃한테 피해가 갈까? 옷장에서 노래 부르는 일집 가수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윤태진 씨의 이야기를 다시 듣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듣다 보니까 이게 무서운가? 윤태진 씨의 얼굴을 모르면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겠다 생각.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전 제가 이상한지 몰랐어요. 혼자 사는데 옷장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옷장 문을 닫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네. 남의 집에서 강아지가 계속 짖으면 그 앞에 가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주고. 예, 개장수춘. 땡튜브가 운영되고 있나요? 뭐 지금 네. 근황이 안 올라오던데? 잘 운영되고 있는데. 맥주 마시는 ASMR 방송을 하나 올렸던데. 네. 저도 봤거든요. 좋더라고요. 맥주 마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본인이 좋은 거지. 진짜 맛있다. 마시기만 한 줄 알았는데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말이 많았죠. 저 사람 저 거의 안 취한 사람인데 왜 EMI. 저러지?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이웃에게 어떤 로망 같은 것도 있습니까? 주변에 이런 이웃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잘생긴 이웃이 있다. 엘리베이터 타는데 설레는 그런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한 로망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요? 배디는 있나요? 저는 딱히. 저야말로 진짜 숨어 살죠. 은둔. 집에서 안 나가고요. 네. 팥배. 여러분이 보내신 불편한 이웃 한 줄 사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옆집은 영화관을 차렸습니다. 서라운드로 펑펑 소리가 울리는데 정말 불편해요.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옆집이신가? 제가 심심한 아이언맨을 자주 보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뭐 크게는 안 틀어요. 조그맣게 틀어놓고 보는데 배성재 잡았다 이놈. 배성재네라고 하시면 윗집에 땡프리카 방송을 하는 분이 이사를 왔습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박문성 해설위원의 밑에 집으로 가셨네요. 예. 채팅을 치세요. 달수신의 네. 아랫집에 사시는 분. 제가 박펠레 의원에게 얘기할게요. 제발 좀 아랫집에 시루떡 하나 들고 가시라고. 네. 예. 계란판 그런 거 붙인 방금 안 되나요?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 그냥 네? 노래 부르려고 지금 계란판 덕지덕지 붙일 생각하고 있었죠. 벽엔 붙일 수 없어도 옷장 안에는 붙여도 괜찮아. 옷장 안에다가 계란판들을. 그죠. 와 무섭다. 그 정도는 근데 벽은 좀 네, 뒤주춘도 모자라서 이제 방음춘. 방문에서 그냥 주무세요. 그 안에서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아 넣어줘봐요. 네.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꼭 노래 부르는 이유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최악입니다. 화장실 쪽도 밑에 집 윗집이랑 그 방음이 좀 허술해요. 그래서 물 내리는 소리도 자주 들리고 그렇죠. 아파트 화장실이라는 게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뭐 좀 겪은 게 있으신가 봐요? 아니 원래 화장실이 이렇게 다 뚫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죠. 네.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노래 많이 하시는군요. 근데 화장실에서 노래 불러본 적 있으세요? 배디? 저요? 네. 남자분들은 씻으면서 막 이런 거 잘하지 않나요? 뭐 가끔 그죠? 그때 느끼지 않나요? 나 노래 너무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살짝 에코 들어가면서 자제하겠습니다. 네. 맞은편 집에서 택배 상자랑 스티로폼 박스를 집 앞에 쌓아둡니다. 벌써 몇십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좀 치워주세요. 제가 이거 해결하는 방법 아는데 뭐요? 네 아쉽네요. 어떻게 본인도 2부에 네.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시죠? 2부에 남이춘이 그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그 택배 상자나 스티로폼을 집 앞에다 쌓아두는 이웃 해결법을 네. 2부에 남이춘이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들어보니까 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작진들이 다 들어가죠. 네? 제작진들이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안 하는 게 낫겠다고. 네, 배수영재님이 청취율 끌어올리려고 2부로 넘긴 거냐 하나도 궁금하다. 와 궁금하다 라고 하셨는데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성깔 있는 여자였네요. 아니 근데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참다. 알겠어요. 네. 네.
제가 인사했더니 깜짝 놀라며 주저앉은 이웃이 있었어요. 왜죠? 인사를 어떻게 하신 거죠? 인사도 있고 재채기 소리에 놀란 적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네. 엄마 이게 아니라 우와! 약간 이렇게 놀라는 적이 있어가지고 네. 뒤에서 인사한 거 아니냐고 네. 뒤에다 대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어깨 툭 치면서 앞에 인사를 깜짝 놀랄 수도 있죠. 네. 옆집에서 맨날 야식 시켜 먹는 소리 불편합니다. 한창 배고플 때 꼭 제가 좋아하는 치킨 시켜 먹더라고요. 아 배고프다. 한 조각만 놓아 먹자. 오늘은 그 또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네.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아... 지금 집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먹을 것 자체를 집에다가 어디 이제 장바가 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놓는데 귀신같이 찾죠. 귀신같이 그것을 기억해내요. 정말 아니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엘리베이터 문 열어놓고 기다려줬는데 고맙다는 말 안 할 때 섭섭. 네가 그럼 받을 거였어?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어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제가 닫힌 버튼을 누른 게 아니라 제 뒤에 계신 분이 옆쪽에 붙어있는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 제가 그 앞쪽에 이렇게 서 있다가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다가 이제 꽝 찍힌 거죠 어깨가. 아. 근데 저를 이렇게 확 째려보시면서 매너 없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저 아닌데요 소리도 못하고 되게 제가 누른 거 아닌데 욕받이가 되셨다고 그 뒤에 분도 어머니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그랬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저희 이웃은 목소리가 너무 큰데요 특히 축구 경기 폰으로 볼 때 딜레이 있잖아요 골 장면에 소리를 크게 질러서 매번 스포를 당하곤 합니다.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네. 근데 이제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전체가 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가입한 TV, 인터넷 서비스망, 아, 딜레이가 있었구나를 알게 되면 그때 다음날 바꾸게 돼요, 아마. 그 정도예요? 불구 예약금 고치듯이.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윗집은 항상 9시 반에서 10시에 마늘을 수제로 빻아요. 이거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꽁꽁꽁꽁꽁꽁꽁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채팅창에 네. 마늘을 빻는 건지 어떻게 아냐고 하신 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죠. 절구 찍는. 좋아요. 내가 좋아요. 저는 집에서 삼겹살도 자주 구워 먹는데요.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윗집 형님 불편합니다. 갑자기 심심하다며 놀러오는데 그의 목적은 제가 아니라 고기였어요. 냄새가 나니까. 네. 근데 삼겹살은 논쟁이 있어요. 그죠?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굽거나 생선을 굽는 것이 비매너인가 아니면 이 정도는 자유다. 아, 저희 엄마는 옥상으로 가셨습니다. 네? 그 옥상에 가셔서 고기를 구워서 내려오셨어요. 아, 네. 전골 여사님 답네요. 네. 집에 냄새 배 이러면서 올라가셨던. 네. 네. 직접 산에서 캔 쑥이라며 갖다 주시는데 저 쑥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고맙다고 귤이나 사과 등 갖다 드리는데 뭔가 손해보는 느낌. 쑥버무리 이런 거 해먹으면 맛있는데. 할 줄 아세요? 엄마가 잘해요. 허세 부리지 마시고 네. 요리 허세 가끔 부리려고 그러세요. 아 근데 제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합니다. 네. 맛있어요. 아 요리를 잘한다니까 너무 맛있다. 지난번에 컵케이크 맛있었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어. 왜 요즘 뭘 안 해오시네? 해올게요. 남이춘도, 왁서구도, 침착맨도 다 땡튜버로 활동 중이잖아요. 저희 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웃 여성분도 땡튜버인지 늘 핸드폰을 셀카봉에 달고 촬영을 하며 다닙니다. 지각한 날 집이나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30초 메이크업. 일단 기초 화장이 된 상태에서 커버 쿠션을 매트하게 톡톡톡톡톡 빠르게 두들겨주시고요.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브라운 계통의 섀도우로 눈썹과 눈두덩이를 한 번에 처리해주시고요. 틴트와 블러셔를 한 방에 해결해야 하는데요. 틴트를 입술에 톡톡 두 번 눌러서 냠냠냠냠 하시고 손끝으로 입술을 눌러준 다음 손끝에 묻은 틴트로 볼터치를 터치 해주면 끝! 참 쉽죠? 안녕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모처럼 등산을 가려고 집을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제 등산 패션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어? 저기 옆집에 사시는 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하트 제 등산 패션 어떤가요? 10점 만점에 몇 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희 이웃님이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노래가 생각나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10점 만점에 10점 이러면서 막 말도 시키고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조용히 이렇게 ASMR 듣고
느낌으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주문을 해볼 거예요. 따라오세요. 고고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편합니다. 평범한 직장인, 주부, 학생들도 개인 방송을 여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대관종 시대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야, 이거 그린라이트 아니냐? 라고 하셨고요.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요. 이미 스트리머가 될 준비를 마쳤군요. 아닙니다. 그냥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아까 그 지각한 날 뷰티 유튜버 네. 굉장히 잘했어요. 관종춘이라고. 저의 모든 영상은 제 콧구멍을 이렇게 찍어야 이게 팔이 안 올라가요. 너무 부끄러워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좀 얼굴을 찍어야 정면이 나오는데 얼굴이 컨텐츠다. 아니 이제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여기까지 올리기에 좀 부끄럽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리고 약간 생각보다 카메라나 그 렌즈 뒤에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아, 남이추는 콧구멍이 컨텐츠인가요? 몰라요. 하트 콧구멍인가요? 물어보시면 네, 자꾸 이렇게 앵그리, 앵그리 밑에서 이렇게 잡힙니다. 네. 순튜버님 다음에는 클렌징 비법 알려주세요. 이 말은 생얼을 보여달라는 얘기죠. 자신 있는 표정인데요. 아, 생각지 해보겠습니다. 뭐 딱히 흔들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네. 저희 집은 앞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요. 이웃 남자분이 종종 취해선 우리 텃밭에 오줌을 쌉니다. 양도 많이 쌉니다. 거름이긴 한데. 오줌이 거름인가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줌은? 오, 그렇구나. 네. 너무 많이 싸신다고 하니까. 네. 네. 너무 이게 텃밭 크기를 늘리면 늘리잖아. 그만하시고. 이게 마지막 사연인가요? 저 이미지 관리 좀 하세요. 땡튜버 됐다고 지금 막 나가시는 것 같은데 좀 실드를 쳐드리려고 해도 계속 그게 거름이 되나요? 물어보시고. 아니, 진짜 궁금해서. 제발 좀 인방 감성을 배텐에 도입하지 마세요. 저희 지상파 방송입니다. 끝인사는 윤태현 씨에게 또 맡기겠습니다. 네.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배성재 10 내가 너만 잘 들어 너만 너무 커서 코 끊겨